치매만 안 걸리고 자식들 못 견디게 하냐 들어놓지 말아. 우리 통만 쌍태기지만 아니면 좋아. 아프지 않으면 좋겨. 치매가 걸리는 것이 그걸 걱정돼주. 자식들한테 폐가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지. 치매 잊어보는 거? 나 몸만 아프지만 말하시고 치매 걸리지만 말하시면. 이구동성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치매인데요. 그렇다고 걱정만 할 수 있나요? 죽음보다 두려운 치매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우리가 이게 건망증이라고 안심해도 되는 건지, 나이 먹어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면 정말 이거 치매인가 아닌가 하고 우려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주는 60번째 생일 선물로 이 치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찾은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 먼저 인적사항을 쓰고 등록한 후 치매 조기검진을 받기로 했는데요. 별거 아닌 줄 알고 왔는데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려니까 살짝 긴장이 되네요. 다음 들어오실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선생님 이쪽 의자로 앉으시고요. 네. 검사는 처음이실까요? 네, 처음 와봤어요. 예,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저희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 네. 아, 긴장한 게 보이시나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검사는 1차 선별 검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세 가지 물건 이름을 얘기 드릴 겁니다. 네. 세 가지 물건 이름을 끝까지 다 들으시고 다 들으신 대로 기억하신 다음에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나무, 자동차, 모자. 들어가겠습니다. 긴장이 되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하는 검사인 만큼 차분하게 체크해보는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빼기 검사하실 겁니다. 100에서 네. 7을 빼면 몇이 나올까요? 93. 거기서 또 7을 뺄 겁니다. 86. 물건 이름 세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요. 네. 기억나시는 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무, 자동차, 모자. 아,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금 현재 연령과 성별과 교육 연수를 기준으로 하시면 네. 26점 이상을 받으시면 되시는데 네. 오늘은 딱 한 문항 틀리셔서 점수는 29점 받으셨고요. 검사 결과 정상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저희 이거는 저희 센터 정확한 네. 안내문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네. 검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 선물도 줘요? 네, 선생님. 아우,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위험이 있어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 예방의 첫걸음으로 음악,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힐링할 수 있는 자조 모임도 진행됩니다. 치매를 알고 헤아리는 만큼 잘 대처할 수 있기에 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답니다. 무엇보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전문 의사가 진단 검사를 하고 진료와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매를 스스로 아, 내가 치매가 왔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나요? 예, 오히려 이제 주변 분들이 그걸 갖다 나중에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전에는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네. 많은 활동이 하셨던 분이 갑자기 점점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아. 그러면 그게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치료 목표가 예전에는 이제 증상이 생겼을 때 치매에서가 증상이 생겼을 때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예방이 목적이 되는데요. 네. 내가 작년 이때 때랑 딱 비교하면 되거든요.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내가 확실히 뭔가 달랐을 때 그때는 검진을 오시거나 또는 병원에 방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편 오늘 처음 치매 안심센터를 찾은 분이 계시네요. 치매 등록과 지원 신청서를 쓰고 설명도 들어보는데 대체 어떤 사연으로 이곳을 찾았을까요? 오늘 치매 등록하신다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저희 아버님께서 네. 얼마 전부터 조금 기억력이 없으시다 생각했는데 좀 금방 잊어버리는 게 조금 심해지셔가지고 근데 아버님 모시고 여기 가자고 할 때 아버님이 아니, 나는
가기 싫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치료 안 받겠다 뭐 하겠다 해서 안 가겠다고 잘 하시죠. 당연히. 네. 근데 이렇게 등록하시면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저온물품이라고 기저귀랑 물티슈 제공을 해드리고 이제 식사용 아치마, 바디 로션, 방수 시트 같은 거 제공하고 이제 치매 치료 관리비라고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을 네. 해드리고 있어요. 치매 네. 약값이랑 치매 진료비에 한해서요. 네, 사실 치매는 숨겨야 할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가족이 적극적으로 함께하면 치매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죠. 네. 자식의 입장에서 좌절감이 오거나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들면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은 우려를 하면서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나 네. 혹시나 그럴지도 모른다. 아유. 왜냐하면 무슨 뭐 암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래요, 그냥 올 수 있는 거다. 86세시니까 네, 그렇죠.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노화 과정에서 오는 건가 이제 생각하고 이제 있는 거죠. 오늘은 제주시 외도일동 경로당으로 치매 안심센터가 출동했습니다. 치매 조기 검사를 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주 보건소에서 네. 만났던 네, 맞습니다. 아.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현장에 직접 네. 교육을 나오시는군요. 찾아가는 이제 조기 검진이라고 해서 지금 네. 이제 올해는 경로당을 지금 자차 돌면서 지금 검진도 해 드리고 네. 예방 교육도 지금 해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 치매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데요. 뇌를 자꾸 자극해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는 걷기 운동이 가장 좋다고 하니까요. 여기 경로당 오시는 것도 걸어서 오시잖아요. 대부분 어머니, 아버님들 그러시기 때문에 이미 예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설명을 듣던 오한숙 씨,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한마디 거들어 봅니다. 무릎이 아파서 어떻게 걷냐? 자극해 주시고 발바닥 지압을 자꾸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치매 예방 꿀팁 나갑니다. 이제 치매 예방 수칙 333을 기억하세요. 치매 예방 수칙을 알았으니 바로 실천해야겠죠? 첫째로 권하는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 음악에 맞춰 즐겁게 박수치며 치매 안심 체조를 배워봅니다. 치매 검사 보건소 가서 직접 받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동하기 힘들거나 직접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치매 안심센터에 찾아가는 서비스는 정말 고맙고 반가운 프로그램입니다. 좋죠. 힘들지 않고 편안하고 여기서 검사받고. 이렇게 와가지고 좀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하니까 뭐 고맙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맙죠. 이제 가장 중요한 치매 조기 검진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1차 선별 검사와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은근히 걱정이 됐던 어르신들, 검사를 하고 나니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고 안심이 되는 모양입니다. 진짜요?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아우, 기분이 너무 좋아. 운동하니까 운동이 최고. 이건 분명히 검사는 해야 돼. 왜냐하면 치매라고 하면 치료를 해야 될 거니. 그렇죠. 그리고 빨리 그러니까 발견해야 예방도 되고. 빨리 이건 발견해야 예방이 될 것 같아.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를 가느냐. 아, 밝아. 노인 일자리도 되냐? 95 넘어도. 그 할망은 치매 걸령 죽었쟁 아닐 거다. 즐겁게 살아. 운동하는 안 돼. 운동. 소리하고 춤추고 집이 가면 구민 버려주고. 야야야야. 야야야. 내 나이가 치매 함께하면 외롭지 않아요.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와 함께한 치매 안심센터 체험 어떠셨나요? 조기 검진부터 예방, 대처와 지원까지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에 대한 걱정을 벗어보세요.